잘 지내는 것만 해도 걱정 그렇죠. 안 하신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취를 잘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약간 경쟁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실은 잘못 배우면서 자랄 수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그 친구가 마치 형제처럼 나중에 우리 어른들하고 다르게 평생 이제 같이 의지하고 얘기 나누고 의지하고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라기보다 경쟁자, 내가 이겨야 되는, 제가 2등을 해야 내가 1등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맞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이제 어른들 학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러실 때도 이렇게 서로 포용하고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어른들부터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다 배워요. 애들이 귀신같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귀신같이. 이제 그 우리 아이 칭찬할 때꼭 친구 칭찬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항상 우리 아이 칭찬하려다 보면 친구 깎아내리는 발언 자연스럽게 하게 맞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시기보다는 우리 아이는 이걸 잘하고, 아, 저 친구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맞아요. 돼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은 그럼요. 흡수하니까. 네. 네, 선생님, 그러면 그런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놀이 같은 건 없을까요? 사회성을 키우는 놀이 중에는 이제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아서 놀이가 필요 없었죠. 근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돈 내고도 배우러 다니죠. 네. 사회성을. 그래서 이제 실은 노출이 되는 게 많이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또래가 엮인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하원이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건강 때문에 외출도 많이 못했을 거고, 또래를 실은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단계거든요. 네. 자꾸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시켜주실 수 있는 방법은 1대1 관계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역할 놀이 같은 거 하면서 같이 놀이 연습을 하는 거죠. 친구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하고 또래랑 놀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들을 자꾸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든지, 어머니께서 약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엄마랑 역할 놀이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사자가 새끼를 왜 시원찮은 걸 아예 버려버리고 또 절벽에서 물어다가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내성이 강한 정말 그 동물의 그 제왕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애를 끌어다가 절벽에 떨어뜨려 보다 보고 건지고 그럴 쓸만한 거 수는 건질 없죠. 수도 없고 사자가 잘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요즘은 세상이 정말 복잡해서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극복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세상에 내성을 키워주는 게 부모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맞아요. 싶은데, 이렇게 단단한 아이들을 좀 키우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 좀 그러면 어때?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을 전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전수해 주려면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먼저 여유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너 그러면 어떡해? 이런 말이 먼저 나오면 이 맞아. 부모의 조바심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좀 그러면 어때?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라든지 좀 이렇게 이번에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고 자유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가르쳐 주는 여유. 그러면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 오늘 몇점 받았어? 몇등 했어? 이게 아니라, 아, 오늘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 이제 이런 게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렵긴 어려운 어렵죠? 일이에요. 그걸 그렇게 겪어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아, 오늘 정말 저희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은이 어머니 이렇게 쭉 함께 하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 아, 칭찬을 좀 구분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고, 선생님 말씀처럼 좀 좌절 내성이 좀 강한 아이로, 좀 이제는 제가 좀 의연한 마음을 가지고 애를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뭐더 궁금한 거는 추가로 질문하실 건 없어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지금 이걸 네. 잘 가져가야 될것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네, 실천하기도 굉장히 그렇죠. 많죠, 맞아요. 과제가. 하원이한테 어머니가 편지를 네. 쓰셨다면서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랑하는 내딸 하원이. 부르기만 해도 달아 없어질 것 같아서 조마조마 기다리며 내 품에 안았던 것이 벌써 몇년 전이야.
그땐 오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욕심 많은 너를 고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알았더라면 엄마가 좀 더 의연히 너 이뻐하고 만져주고 마음도 좀 내려놓고 조금은 여유롭게 키웠을 텐데. 엄마는 하원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재미있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채워주고 싶지만 못해주는 게 늘 미안하단다. 하원아, 하원아, 내 딸 하원이 엄마가 엄마에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를 키우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엄마 노릇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짜증도 내고 힘도 들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단다. 엄마 나은이가 오니에게 좋은 누나, 엄마에겐 늘 함께 행복한 친구, 아빠에겐 피로 회복제 같은 딸이 되어줘서 너무 이뻐. 우리 딸 하원이 사랑해. 아,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려요. 세상에. 아, 들으시면서 지금 방송객분들도 눈물을 훔치고 계시고 예정 선생님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지금 엄마가 있는 걸 보니까 네. 키우느라고 너무 가슴도 저리고 했겠지만 네. 이렇게 엄마가 노력하고 또 키우면 그래도 엄마에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을 너무 짠했어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죠? 네, 한순간 한순간 정말 아이한테 감사하지 않는 네, 순간이 맞아요. 없습니다. 하원이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공부 많이 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혜정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아이의 문제 행동들, 또 잘못된 양육 태도들 고쳐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뭔가 답답하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EBS 부모의 문을 쿵쿵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도움 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궁중대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 아이를 위한 에어백 보네스트 베네스트에서 에어카시트, 좋은 책 연두비 출판사에서 어린이 도서 전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내일 부모 시간에는요, 소통 멘토 김창호 교수의 극복의 기술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